이 자동차를 보고서 반갑다는 느낌이 느껴지면은 당신은 저랑 동년배거나 나이가 더 많습니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방영되었던 전설의 용자 다간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자동차예요. 이 차를 이제부터 포르자 호라진 5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물은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SV 1997년식이 필요합니다. 상점에서는 174,000달러고요 경매장에서는 대략 10만 달러 정도. 이것이 원본 디아블로예요.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도색, 새로운 디자인 찾기. 여기 보시면은 다간이라고 있을 거예요. 만약 다간이 뜨지 않 다면은 검색 설명에서 다간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클래식한 람보르기니의 모습. 옛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본넷이 그냥 완전 다 평면이에요. 옆에서 보시면 미끄럼틀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사라졌는데 팝업라이트 감성. 헤드라이트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에어 인테크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네요. 옆에서 보시면 차체가 낮고 길기 때문에 엄청 커 보이는데 실제로 크진 않아요. 4460mm 정도. 본넷부터 루프라인까지, 루프부터 뒤쪽 끝까지 시원스럽게 쭉 빠지는 이 라인. 사이드미러도 뭔가 되게 시원시원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뒷바퀴 앞쪽에는 에어덕트가 큼지막하게 뚫려 있고요. 휠을 보시면 람보르기니 그리고 브렘보 브레이크를 쏘고 있군요. 뒤쪽 라인이 신기하네요. 이쪽에 쏙 들어갔죠. 테일램프는 원형으로 두 개, 그리고 범퍼가 앞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뭔가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윙이 달려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여기로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딸깍. 오 마이 갓. 모두 이렇게 딸깍. 오마이갓.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시저도어를 많이 쓰고 있죠. 문짝이 직각으로 고대로 올라가는 거. 슈퍼카들이 문짝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인도 옆에다가 차를 댔어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차가 낮아서 문이 안 열려요. 문을 그래서 위쪽으로 여는 겁니다. 앞쪽 프렁크는 사이즈가 진짜 커요. 이 정도면은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물론 넣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디아블로의 엔진. 오늘따라 더 빛나 보이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설마 12기통? 차량의 제어을 보시면은 5700cc 자연흡기 V12 엔진으로 출력이 530마력, 토크가 62kg, 중량은 1.5톤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엔 제가 내부를 보겠습니다. 시트가 상당히 얇죠? 핸들은 솔직히 말해서 클래식해요. 이건 투박한 게 아니라 클래식한 거야. 센터 패션은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 디자인이 상당히 클래식해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이 바로 자연흡기의 엔진 소리. 계기판은 그렇게 잘 보이진 않네요. 제가 바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여러분들 자동차가 굉장히 옆으로 넓어 보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넓은 거예요. 전폭이 무려 2m. 차량의 제어널 보시면 제로백 4초, 최고속도는 339km.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SV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어우 좋아. 어우 이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군요. 출력이 500마력이 넘는 12기통의 람보르기니, 심지어 자연흡기, 지금 속도는 벌써 200km를 넘고 있어요. 와 근데 이 디자인이 진짜 볼수록 너무 이쁘네요. 요즘에는 자동차를 엄청 매끄럽게 만드는데 라떼는 말이죠, 이게 멋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330km 돌파. 이 상태로 놀러가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브레이크 테스트. 브레이크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이 차량이 후륜차에다가 고마력이라서 약간 좀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 뭔가 살짝 미끄러지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장치는 4륜으로 단행흡기 기본, 싱글터보, 트윈터보, 정비는 슈퍼차저, 원심형 슈퍼차저, 트윈터보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앞범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리어윙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은 넘어가고 뒷타이어 폭 풀업,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9단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브레이크 풀업,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은 트루바 풀업, 뒤쪽은 트루바 풀업. 그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체 경량은 풀업, 에어필터 풀업, 연료 풀업, 조바장치 풀업, 배기 풀업, 캠축 풀업, 밸브 풀업, 실린더 풀업, 피스톤 풀업, 트윈터보 풀업, 인터쿨러 풀업, 플라이휠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500마력에서 800마력으로 900클릭. 그리고 기어비를 조금 바꿔주면 제로백 2초, 최고속도는 412km. 이제 바로 레이스를 즐겨보겠습니다. 그란 판타노 질주 전설의 용자 다간 출동이다. 출발하트. 쌩쌩 지나갑니다. 저도 지나갑니다. 제가 먼저 가겠네요.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살짝만 악셀 조절하시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요즘 나온 차에 비해서 살짝 미끄러지는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등 마이스샷.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너트. 여기 있는 깃발을 넘는 순간 레이스가 시작될 거예요. 출발 가자. 출발하트.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람보르기니가 무려 4대. 지도를 보시면 저기 목적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가야 돼요. 1인칭으로 보시면 어이구 세상에나. 여러분들 게임이 아니면은 람보르기니 타고서 오프로드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전봇대 나무 나무 아낌없이 죽은 나무 죄송합니다. 자 못 맞출 때려보시고 점프하시고 숲을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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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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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뭐야 이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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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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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네요. 이쪽으로 올라오시면은 미션 클리어. 저 같은 경우는 2등. 안돼. 아 이거 암레이스야. 이런 제작 나이샷.
미션 클리어! 이겼죠? 이번에는 기찻길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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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갈까요?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 말고 천천히 이쪽으로! 와 이게 운전이 어렵네요? 떨어지면 안 돼! 이번엔 터널! 어이. 뭐야? 어? 나왔죠? 아 여러분들 저희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바닷가로 왔습니다. 아니 보트? 버려진 보트라니 이건 못 참지. 나이스 샷! 보시면은 보트를 물에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트를 물속에 보여드렸는데 물이 차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는 어우 되게 이쁘네요. 공중전화 못 참지. 모르는 오토바이는 박살내고. 여러분들 진짜 경치가 너무 좋아요. 와 오마이갓.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